방금 소개받은 오정자라고 합니다. 오늘 ICH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숙지와 그리고 저 스스로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유전 독성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전 독성 시험 결과 해석에 있어서 다음 후속 시험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이드라인은 그 유전 독성 그 표준 조합 시험을 좀 더 최적화하고 결과 해석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잠재적인 발암성 위해도 결정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가이드라인은 인체에 적용하는 저분자 물질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전 독성 시험은 다양한 기전의 유전 독성 손상을 검출하기 위해서 고안된 시험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사실 그 시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가장 큰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개정의 가장 큰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쭉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유전 독성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여기 테스트 배터리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유전 독성 시험 중에 지금 현재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의약품을 등록할 때 유전 독성 시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배터리 시험으로 시험을 이렇게 조합을 만들 때 박테리아를 이용한 에임즈 테스트의 경우는 이미 이 시험에서 양성의 결과 즉 변이원성을 나타낸다면 설출유 발암성 가능성에 대해서 그 결과 많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시험에 인비트로 세포 독성 인비트로 시험을 추가함으로써 그 발암성 물질에 대한 검출을 할 때 민감도는 높이고 그리고 특이도는 낮추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발암성 그 인체와 무관한 양성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준 조합 시험으로 구성을 함으로써 단일한 시험으로 모든 메커니즘을 커버할 수 있는 유전 독성 시험은 없기 때문에 조합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조합 시험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표준 조합 시험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제 저희가 돌연변이원성, 그러니까 변이원성 시험, 그리고 이제 유전 독성 시험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변이원성 시험은 주로 복기 돌연변이 시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전 독성 시험은 세포로 이용한 인비트로 또는 인비보 시험을 얘기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옵션 1과 옵션 2로 두 개로 나누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먼저 옵션 1에서 인비트로 시험에서는 유전 독성 시험 중에 복기 돌연변이를 이용한 에임즈 테스트라고 보통 알고 계시는 시험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비트로 세포 시험으로
인비트로 염색 T이상 시험, 인비트로 소액 시험, 그리고 인비트로 마우스 림포마 시험입니다. 그리고 인비보 시험으로는 인비보 소액 시험 또는 인비보 염색 T이상 시험이 있습니다. 옵션 2는 앞에 옵션 1과는 다르게 인비트로 세포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비트로 변이원성 시험으로서 복기돌연 변이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비보 소액 시험을 기본으로 하고 두 번째 소액 시험으로 코메더세이나 또는 형질 전환 모델을 이용한 시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전 독성 시험은 유전 독성 시험의 지표가 되는 것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유전 돌연 변이를 확인하는 시험이 있고요.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박테리아를 이용한 에인즈 테스트라고 알려진 복기 돌연 변이 시험이고요. 그리고 인비트로 시험에는 MLA 시험이 있고 인비보 시험에는 형질 전환 모델 시험 또는 PK 어세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염색체 이상을 확인하는 시험 중에 구조적 이상을 나타내는 클라스토제니시티를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인비트로 시험에 염색체 이상 시험이나 소액 시험, 또 인비보 시험에 염색체 이상 시험이나 소액 시험, 그 외에 마우스 우성 치사 시험, 그런 시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마우스 유전자 자위 시험과 마우스 우성 치사 시험입니다. 그리고 수적 이상을 확인하는 시험에는 인비트로 소액 시험과 인비보 소액 시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표로 DNA 손상을 확인하는 UDS 또는 코벳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또 옵션 1이나 2에 이렇게 구성된 것을 보면 유전자 돌연 변이 시험, 그리고 염색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시험, 그리고 DNA 손상을 보는 시험, 이 세 가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시험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대개 OECD 가이드라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OECD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H와 OECD 가이드라인 차이는 다루는 시험 물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ICH는 인체에 적용하는 거고 저분자 물질이고 하다 보니 농도에서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OECD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기 돌연 변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시험이고요. 5개의 세균을 이용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시험 물질과 대사 활성계 혼합하여 배양한 후에 그 짐작수의 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돌연 변이가 생겼다면 짐작수가 음성 대조군에 비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증가 여부를 보고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균주는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진행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T102나 다른 균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복기 돌연 변이 시험의 결과 판정은 용량 의존적인 증가가 있는지 그리고 재현성 있는 증가가 확인이 됐는지로 양성을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기 돌연 변이 시험에서는 통계적인 방법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인비트로 염색체 이상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배양된 세포의 대사활성계 그리고 시험 물질을 처리한 후 콜리친을 처리하여 중기세포를 수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기세포만 따로 수거해서 염색체 검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우측에서 보시는 건 정상적인 염색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다양한 형태의 염색체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의 특징은 구조적인 이상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시험에 사용하는 세포주는 이미 알려져 있는 그 셀라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프라이머 컬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현재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결과 판정 기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있는지, 시험물질을 처리했을 때 염색체 이상이 있어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지, 그리고 용량 상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각 기관 내에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컬 컨트롤 데이터의 범위 밖에 있다면 양성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비트로 소액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세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제 흔히 유전 독성 시험에 많이 사용하는 세포주입니다. 시험물질 처리나 대사활성 처리 방법은 인비트로 염색체 이상 시험과 유사하고 콜리친 대신 사이토칼라신 B라는 물질을 처리해서 핵은 분열하되 세포질은 분열하지 않은 상태로 검체를 만들게 됩니다. 보시는 페이지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자 염색을 하면 하나의 세포 안에 두 개의 핵과 그리고 작은 DNA 파편, 염색체 파편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소액의 개수가 판정 기준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성, 그리고 용량 상관성, 그리고 히스토리컬 컨트롤 데이터 범위 밖에 있을 때 양성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2016년 이후에 OECD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 그 시험에 대한 판정 기준이 통계적 유의성, 그리고 이제 용량 상관성, 그리고 히스토리컬 컨트롤 데이터 범위 밖에 있을 때 양성으로 한다는 건 거의 대부분의 유전 독성 시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ICH에서는 그 결과 판정에 대한, 그러니까 양성이냐 음성이냐 판정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OECD의 내용을 참고드렸습니다. 염색체 이상 시험과 소액 시험에 대해서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후속 시험을 진행을 할 때 고려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염색체 이상 시험의 장점은 염색체 형태의 구조적 이상인지 또는 염색 분체 형태의 구조적 이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독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그 훈련된 숙련자가 시험을 진행해야 되는 훈련된 숙련자가 진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비트로 소액 시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형광 염색을 하면 그 염색체가 저희가 염색체 이상 시험을 할 때도 그 염색체 동원체 자체가 사라지는 그 염색체 손실이 생기는지 아니면 동원체랑 무관하게 염색체 손상만 입은 건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인비트로 소액 시험에서는 동원체를 염색함으로써 염색체 수의 손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우스 림포마 유전자 돌연변이 시험입니다. 시험에 사용하는 세포주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 시험은 배양된 세포의 시험물질을 처리한 후 피리미딘 또는 퓨린계의 유사체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는 그 DNA 구조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는 콜로니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이가 일어난 세포에서는 콜로니가 형성이 됩니다. 좌측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일에 키웠을 때 그 이렇게 라지 콜로니와 스몰 콜로니 형태로 유전자 돌연변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은 라지 콜로니는 되게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라고 판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콜로니 같은 경우는 염색체 이상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험에서 변이 원성과 염색체 이상 두 가지 지표를 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는 앞에 인비트로 시험의 판정 기준과는 좀 다르게 GEF라는 돌연변이 유를 측정하는 방법을 결과 판정, 결과 해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까지는 인비트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이 이후부터는 인비보 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유전 독성 시험, 배터리 시험이라고 하면 가장 흔하게 이제 이해하고 계신 게 복귀 돌연변이 시험, 그리고 염색체 이상 시험, 그리고 소액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액 시험만 인비보 시험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하는 시험 하나와 염색체 이상을 확인하는 두 개의 시험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그 염색체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인비보 소액 시험은 설치류에 시험 물질을 투여한 후 골수에서 미성숙 적혈구 세포의 비율을 확인하고 미성숙 적혈구 안에 소액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적혈구가 성숙하는 과정에서는 미성숙 단계에서 그 분열한 후에 탈핵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때 염색체 이상이 일어난 작은 DNA 조각은 주핵이 탈핵될 때 같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세포 안에 그냥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말초에서 결국은 다시 비장으로 해서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시험 물질을 투여하고 골수에서 검체를 만든 다음 미성숙 적혈구 안에 소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염색된 검체는 이제 위에는 김자 염색을 한 것이고요. 아래는 형광 염색을 해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가이드라인에도 제시가 되어 있지만 그 CD72를 붙여 팩스로 시험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비보 염색체 이상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비보 염색체 이상 시험도 시험 물질을 투여하고 아까 이제 인비트로 염색체 이상 시험에서 제가 콜리친을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콜리친을 처리해서 중기세포를 수거하게 되고 그것을 현미경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비트로 염색체 이상 시험이나 인비보 염색체 이상 시험은 거의 같은 기준, 비슷한 기준으로 염색체 이상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인비보 코메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비보 코메 시험은 정식으로 2016년부터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시험을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시험은 똑같이 설치류를 활용하는 시험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개 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위나 또는 혈액에서도 코메 시험은 가능합니다. 설치류에 약물을 투여한 다음 간을 적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 싱글셀을 간의 일부 조직을 떼서 싱글셀을 만들고 이것을 슬라이드 위에 도마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전기 용동 장치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반응을 시킨 후 코메더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중간에 이제 염색하는 단계가 최종적으로 염색하는 단계에서 정상적인 세포는 DNA 파편 그러니까 DNA 손상을 받지 않은 정상적인 세포의 경우는 염색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DNA가 많이 손상된 그 단일 세포인 경우에는 우측에 꼬리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기 용동을 걸면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는 DNA가 플러스 차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생기고요. 이 꼬리에 있는 DNA의 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비보 PK 어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은 아직까지는 드래프트 상태고요. 정식으로 가이드라인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유류 동물을 사용하고요. 이제 PKG는 그 세포막에 GPI 발현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투여하고 이 유전자의 발현 유무를 확인해서 시험을 평가합니다. 현재 이 방법은 제시된 건 그 팩스를 사용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질 전환 모델을 이용한 시험입니다. 아직 저희 기관에서는 이 시험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가이드라인상에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 시험 종류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비트로 시험과 인비보 시험 아홉 가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시험으로 그 언급할 만한 충분한 시험의 내용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후속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S2R1 가이드라인에서 맨 처음에 옵션 1과 옵션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후속 시험에 대한 표현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복기 돌연변이 시험을 일단 먼저 실시를 하고요. 이제 옵션 1을 선택한다면 인비트로 세포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시험이 만약에 음성의 결과를 얻었다면 소액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옵션 2에서는 인비트로 세포 시험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소액 시험과 그리고 두 번째 엔드포인트로 삼을 만한 다른 인비보 시험을 선택합니다. 옵션 1에서 인비트로 세포 시험에서 만약에 이제 양성의 결과를 얻었다면 옵션 2를 후속 시험으로 선택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S2R1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그 옵션 2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비트로 시험 두 개와 이제 인비보 시험 하나로 이렇게 배터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시험 물질 종류에 따라서 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앞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비트로 시험에서 양성의 결과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인비보 시험에서 두 개의 조직에 대한 평가에서 음성의 결과를 얻었다면 이것은 유전 독성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옵션 1이나 2에서 언급된 소액 시험은 단회 또는 반복 투여 독성 시험과 병합화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 2에서 인비보 시험과 그러니까 반복 투여 토요 독성 시험을 병합하게 되면 동시에 이제 샘플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옵션 1이든 옵션 2든 배터리 시험으로 엮여 있는
시험 결과에서 음성의 결과를 확인했다면 유전 독성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시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 후속 시험 전략을 이제 짜기 전에 이제 맨 처음에 옵션 1이나 2를 선택하는 방법 또는 시험을 진행하다가 시험 결과에 따라서 후속 시험은 어떤 걸로 할 건지 요 이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옵션 1이나 2의 그 복기돌연 변이 시험 같은 경우는 세균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시험에 세균의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옵션 1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세균 같은 경우는 그 복기돌연 변이 시험에서 세포 독성이 강하면 결과를 얻어내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비트로 세포 독성 시험을 추가함으로써 더 낮은 농도에서도 변이 활성이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옵션 1을 선택해서 인비트로 세포 시험 그리고 인비보 시험 이렇게 하나로 구성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고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현재 이제 Q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고 구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이 부분은 이제 의약품 불순물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알려진 경고 구조가 그 경고 구조를 가진 물질들이 에임즈 테스트에서 그 양성의 결과를 얻었고 또한 이것들이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도는 이제 알려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험 같은 경우는 복기돌연 변이 시험보다 염색체 이상 시험에서 더 검출이 잘 되는 물질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비보 시험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유전 독성 시험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기는 타겟으로 하는 장기는 골수나 또는 혈액이나 또는 간입니다. 그래서 이 ICH 가이드라인은 2011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벌써 한 10년 정도 그 사이에 이제 다양한 장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인비보 시험을 진행할 때는 이 시험 물질이 체내에 충분히 노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표적 조직까지 도달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물질이 전신에 일단 흡수가 되지 않고 그리고 표적 조직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음성의 결과가 의미가 없는 결과가 됩니다. 또 이렇게 이제 국소적으로 그 처리를 하는 국소적으로 반응하는 물질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 물질이 전신에 도달 그러니까 골수까지 갔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투여 경로를 바꿔서 골수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인비트로 시험만으로도 적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인비보 시험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전신 노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법 안에서는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투여 경로 그리고 동일한 종을 사용한 단독으로 진행한 ADME 데이터나 PK 또는 TK 데이터를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세포에서 이제 염색체 이상, 그러니까 체세포에서 유전 독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생식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염색체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인비보 시험에는 이제 아까 맨 앞에 옵션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인비보 인비보 소액 시험과 인비보 염색체 이상 시험 둘 다 염색체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비트로 시험의 결과나 그 이제 메커니즘을 봤을 때, 아, 인비보 시험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 이제 인비트로 시험의 결과가 결정에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인비보 시험에 적용할 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이제 내인성 유전자에 있어서 그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염색체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 모든 조직에서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유전 독성 시험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제 인비보 시험이 고려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포인트로는 DNA 손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옵션에도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제 DNA 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코멧 어세이라든가 또는 이제 동물 형질 전환 모델을 활용한 시험 또는 그 부정기 DNA 합성 시험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 만약에 이제 인비보 시험을 진행을 할 때 이제 그 방광기가 짧아서 대사체가 금방 사라질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옵션 1보다는 옵션 2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 물질에 따라서는 혈액이나 골수의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반복 시험에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여를 하기 때문에 유전 독성 시험 내 골수의 소액을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시험 물질을 투여하고 초기에 샘플링을 빨리 해서 이제 골수의 소액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유전 독성을 평가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인비트로 소액 시험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소액 시험 인비보 소액 시험을 진행하는데 여러 번 투여하지 않고 한 번만 투여한 다음에 샘플링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비보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음성의 결과가 나왔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에서 이제 그 인비보 시험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전신에 노출이 됐는지 그리고 표적 조직에 도달을 했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성의 결과가 그 표적 조직에 도달을 했는데도 음성인 건지 아니면 도달하지 않아서 음성의 결과가 나온 건지 이것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비보 소액 시험에서 저희가 이제 그 체내에 도달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포 독성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비보 시험에서는 소액을 관찰함으로써 유전 독성 유무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미성숙 적혈구의 비율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는 미성숙 적혈구와 성숙 적혈구의 비율이 1:1인데 미성숙 적혈구의 비율이 낮아졌다면 조혈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고 그리고 골수까지 시험 물질이 충분히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간에서의 독성이 있거나 또는 다른 조직에서 독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혈액생화학적 검사를 통해서 참고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병리조직학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골수를
골수에서 이제 소액 시험에서는 이제 골수의 독성을 보기 때문에 이제 혈액이나 혈장에서 일단 시험 물질이 검출이 된다면 골수는 또 관료가 잘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혈장에서 시험 물질 검출되면 골수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의 경우는 투여 경로랑 상관없이 전신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 또는 간을 활용해서 유전 독성 시험에서 표적 기관으로 표적 조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표적 조직에서 직접적으로 그 시험 물질 양을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이게 가능한 영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비트로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인비보 시험의 표적 노출에 대한 것처럼 구분이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시험 물질이 체내에 충분히 도달했는지를 했는지를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전 독성 시험은 그 비유전 독성 발암 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즉 발암, 그러니까 유전 독성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을 검출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준 조합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조건에 따라서 위음성의 결과를 얻어내기도 하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표준 조합 시험은 이런 위음성의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고안된 시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유전 독성 원인에 의해서 양성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전 독성 시험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 해도 이게 인체의 유전 독성 또는 발암성 을 일으킨다라고는 항상 그렇게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이제 생물학적 연관성인데요. 다음에 두 가지에 해당이 되면 이제 그 유전 독성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각각의 지표에서 조금씩 이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이것이 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용량 상관성이 없거나 또는 그 히스토리 그 각 기관 내에 갖고 있는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면 이것은 유전 독성이 있다라고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현성이 없는 약한 결과나 이제 애매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인비트로 시험이나 또는 인비보 시험에서 양성의 결과가 일단 확보가 됐을 때 후속 시험을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기돌연변이 시험에서 양성의 결과가 나왔다는 건 DNA와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는 시험 물질 자체에 그 복기돌연변이 시험에서 집락수를 증가시킬 만한 예를 들면 아미노산, 프리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박테리아에만 있는 특정 효소에 반응하는 물질은 아니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비트로 세포 시험에서 양성의 결과를 얻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혹시 이러한 변화가 인비보 시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변화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pH라든가 아니면 삼투압이라든가 또는 이제 시험 물질이 침전이 돼서 세포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 이런 그 손상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고 농도에서만 그런 그 양성의 결과를 확인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전 독성 가능성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옵션 1을 선택함으로써 인비보 시험으로 인비보 시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비트로 시험에서 음성의 결과를 얻었을 때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페나세틴 같은 경우는 복기 돌연변이 시험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상용화된 그 대사활성계는 이제 레드 것입니다. 그래서 복기 돌연변이 시험과 염색체 시험, 이상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복기 돌연변이 시험에서는 음성의 결과를 그리고 염색체 이상 시험에서는 양성의 결과를 얻었지만 햄스터 대사활성계를 사용했을 때는 복기 돌연변이 시험 진행 시 양성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마다 다른 대사활성계를 써야 하는 그런 경우도 예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비보 시험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하면 되는데요. 일단 소액 시험에서 소액의 증가가 있었지만 이건 물질과 상관없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혈 작용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변화일 수도 있고요. 이제 또는 이제 체온에 따라서 소액이 증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DNA 손상에 관련된 시험 중에 DNA 어덕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이제 내인성 어덕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 수준에서 이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DNA 손상을 보는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과정 중에서 불필요한 그 평가,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DNA 손상으로 이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점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인비트로든 인비보든 염색체 유전 독성 시험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이제 독성학적인 변화가 이제 직접적으로 유전 물질과 관련 있는 변화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이제 임상적으로는 임상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비트로 시험과 인비보 시험의 결과를 보고 혹시 이제 고려할 만한 사항을 고려를 한 후에 그 다음에 후속 시험으로 어떤 시험을 진행할 것인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쩌면 옵션 1이나 2에서 아까 도식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비트로 시험에서 인비트로 시험에서 이제 양성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인비보 시험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유전 독성 지표를 달리해서 시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두 가지 적절한 그 인비보 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인비트로 시험에서 대사활성계를 처리했을 때만 양성의 결과를 얻었다면 이제 후속 시험으로는 그 간을 활용해서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채택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인비보 소액 시험에서 만약에 양성의 결과를 얻었다면 이것이 조혈세포에 작용을 주는 것은 아닌지 또는 생리학적으로 저체온이나 고체온에서 일어난 변화는 아닌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인비보 소액 시험이 아니라 인비보 염색체 이상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인비보 소액 시험에서 양성의 결과를 얻었다면 이제 이것이 염색체 손실에 의한 것인지 염색체 손상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결국 수적 이상인지 또는 구조적 이상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암성과 관련된 유전 독성의 해석인데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유전 독성 표준 조합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모든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암성 시험을 했는데 종양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유전덕성 메커니즘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설명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는 유전독성 발암물질로 판정이 되는데 이제 유전독성 시험에서는 음성의 결과가 확인된 겁니다. 이럴 때는 여기서는 한 세 가지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사활성계 인비트로 시험에서 대사활성계의 조건을 좀 바꿔서 시험해 볼 것을 권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DNA 손상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종양이랑 관련된 유전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DNA 손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종양이 일어난 조직에서의 DNA 손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가이드라인 ICHS2R1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저분자 의약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후속 시험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EME의 가이드라인인데요. 이제 이것은 스텝 1, 2, 3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스텝까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G 테스트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결과가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후속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트리로 아주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인비트로 시험을 먼저 진행하고 후속 조치로 인비보 시험을 진행하는 것을 권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가이드라인도 되게 그 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EFSA에 기재된 내용인데요. 이제 엔드포인트로는 유전자 돌연변이와 그리고 염색체 이상을 잡고 스텝에서 먼저 이제 인비트로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비트로 시험에서 먼저 베이직 배터리 시험이라 해서 복기 돌연변이 시험과 인비트로 소액 시험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음성의 결과가 있다면 추가적인 평가는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성의 결과가 있었다면 인비보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양성이어서 이제 시험을 진행하게 된다면 유전자 돌연 변이를 확인하는 시험으로서는 형질 전환 모델 또는 코멧 시험을 추천하고 있고 염색체 이상으로는 이제 소액 시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맨 먼저는 그 복기 돌연변이 시험에서 양성이고 인비트로 소액 시험에서 음성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형질 전환 모델 시험이나 또는 이제 코멧 어세이 또는 코멧 어세이와 인비보 소액 시험을 결합해서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AMC 테스트는 음성인데 인비트로 소액 시험에서 양성이 나올 때입니다. 인비트로 소액 시험은 가장 큰 장점이 구조적 이상과 수적 이상을 형광 염색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 조금 더 후속 시험을 선택하는 데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적 이상이 나왔다면 인비보 소액 시험만 진행하고 구조적인 이상이 나왔는데 대사활성 계량은 상관없는 변화였다. 그러면 인비보 소액 시험을 그리고 대사활성 계량이랑 관련이 있었던 변화였다면 인비보 소액 시험과 코멧 어세이를 병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둘 다 양성인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소액 시험과 코멧 시험을 병합하거나 소액 시험과 형질 전환 모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어느 하나의 인비트로 시험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코멧 어세이와 소액 시험을 결합해서 시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후에서 그 각 시험, 각 그 물질별로 이제 어떻게 후속 시험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쭉 정리된 것인데요. 이제 대개는 인비트로 시험을 먼저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인비보 시험으로 커버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나노
나노물질에 대한 유전동 평가의 로드맵인데 이거는 이제 정식으로 그 논문에서 발췌된 거지만 이 시험에서는 이제 기도련변이 시험은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대개 인비트로 시험에서 특히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MLA라든가 이런 인비트로 시험에서 먼저 평가를 한 후에 후속 시험으로 인비보 시험을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 가이드라인이 의약품에 대한 부분이어서 의약품이랑 관련해서 이제 불순물에 대한 평가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식약처에서 발행한 각종 의약품 불순물 관련된 안내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정자 센터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바로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지금 있으시니까요. 질의응답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서 주시면 질의응답 하시면 되고요. 또 온라인 참석자분들 오픈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그리고 또 저희가 사전 질문도 받고 있거든요. 해서 질문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서로 약간 눈치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와 또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한 번만 더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네, 사전 질문 제가 바로 이어서 또 센터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카티 등의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독성 시험 기준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유전 독성 시험에 준하여 시험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우 어떤 시험을 수행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바로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가요? 네, 좀 어려운 네.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저한테 메일로 따로 주시면 제가 네. 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전 질문 이렇게 받아봤는데 이제 센터장님께서 아무래도 좀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네. 좀 길게 자세하게 답변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질문 놓치지 않고 꼭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 이제 센터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센터장님 자리로 해주시고요. 캠원의 오정자 비상임연구소 대체시험센터장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